여러분, 실패가 얼마나 큰 에너지인지 아십니까? 무지막지한 에너지예요. 스키 배워보셨어요? 혹시 스키 탈 줄 아시는 분? 한 번이라도 스키장 가서 타본 사람 손 들어봐봐요. 어렵게 살았구나. 올 겨울에 한번 가봐요, 그냥. 저는요, 대학 때 그렇게 스키가 타고 싶었어요. 저 초년인 거 아시죠? 83학년도에 대학을 올라왔더니 부잣집 남자애들이 차를 끌고 학교에 오는 정신 나간 놈들이 있어. 거기 스키 코리아에다가 스키를 탁 매달고 용평을 가는 거예요. 80년대 초에 연예인들이랑 갈 때. 근데 꼭 잘생긴 남자가 앞에서 둘이 운전하고 뒤에는 꼭 이쁜 여자애 둘이 탄다. 내가 그때 되게 고민했어요. 아씨, 나도 저 뒤에 타야 되나. 근데 내가 너무 일찍 철이 들었어. 아, 부자들은 나 싫어한다. 촌년 싫어한다. 내 21살 때 알았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못하는 거 다 알고 내가 직접, 나는 진짜 내 손으로 차 사서 내 손으로 운전하고 내가 용평 갈게요, 이렇게 결심을 했거든요. 오래 걸렸어. 44세 간겨. 그래서 스키 빨간색으로 내 거 탁 하나 샀잖아. 그래서 이제 가갖고 배우는 거예요. 코치한테 배우는데 A자로 샥 열심히. 얼마나 잘 탔는지 알아? 한 번도 안 넘어졌어. 진짜 잘 탔죠? A자로. 포만 나게. 한 번도 안 넘어지면서. 안전하게. 여러분 그거 알아요? 스키복은 되게 고급스러운데 계속 A자로 10년 타는 여자 본 거 없어? 되게 후지지. 이상하지. 다음 시즌에 제가 스키를 타러 갔더니 코치가 뭐라는지 알아요? 국가대표 코치였어요. 좀 빡치게 가르치는 분인데 저한테요. 있잖아요. 아무리 연세가 드셨어도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안 넘어지려고 작정하고 A자로 계속 타시려면 그렇게 타세요. 안 넘어지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. 무조건 넘어져야 들어요, 이거는. 안 넘어지고 잘 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그럼 저보고 뭐라 하냐면, 이제부터 파라렐 들어간다는 거예요. 11자로.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, 이렇게 산이 가파르잖아요. 가파른 산 쪽으로 11자한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던지랴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혹시 그래 보셨어요? 11자로 앞으로 몸을 숙이며 쫙 직진으로 내려가서 사망해요. 어떻게 해요? 그랬더니 그 스키 코치가 하는 말이 뭐래요? 그러니까 직진으로 내달려서 사고 나기 싫으시면 엣지를 넣으세요. 이렇게 팍팍 속도를 줄여야지. 안 그러면 죽으려고요? 그럼 넘어지잖아요. 그러니까 넘어지세요. 갔고요. 얼마나 넘어졌는지 두 번째 해. 근데 들어가 간둘라 그래서 스키. 온몸이 멍투성이고 막 다리도 너무 아프고 얼마나 힘을 줬는지 막 온 다리가 뻐근해갖고 나중에 서울 가서는 강의 가는 때 질질 끌고 다니고 너무 힘들었거든요. 그만둘라 그랬어요. 하도 많이 넘어지고 안 늘으니까. 늘질 않아. 언제 느냐고. 왜 계속 자빠지기만 하냐고. 나는 스키 소질이 없나 보다. 때려치려고 그랬거든요. 그해 스키 시즌 일주일 앞두고, 딱 일주일 앞두고 얼마나 잘 탔는지 아세요? 세상에,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? 더러워, 그만둬야지. 왜 이렇게 늘지도 않고. 그런 걸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? 슬럼프라 그러죠. 누구나 일을 하다 보면 슬럼프를 다 겪죠. 여러분 슬럼프가 뭐가 슬럼프인지 아세요? 실패가 극에 달한 지점을 슬럼프라고 불러요.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고 내가 나를 봐줄 수가 없는 거, 내 실패 때문에 내가 완전히 가라앉은 거, 이걸 뭐라 그래요? 슬럼프라 그러죠. 근데 뭐에 가라앉은 거예요? 내가 실패에 짓눌린 거잖아요. 여러분 실패가 얼마나 큰 에너지인지 아세요? 제가 오지게 넘어지고 나서 그해 겨울에 무지 잘 찼다고요. 알고 보니까 실패가 성공 직전 변환 에너지였다고요. 실패가 얼마나 에너지가 무한한지 그 당시 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성공에 다 가까이 왔던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실패가 극에 달해 있었던 거예요. 여러분 이런 슬럼프 가장 많이 겪은 사람들이 누구예요? 각계 각 분야의 모든 베테랑들이죠. 그래서 베테랑들이 아시죠? 모든 학교, 뭐 대학, 대학원,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나서도 모든 사람들이 입학해야 되는 학교가 있어요. 어딘지 아십니까? 여길 갔다 나와서 여길 졸업하는데 꽤 오래 걸리는데 여길 졸업해야 진짜 베테랑이 돼요.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겨요. 이게 어디예요? 실패 학교요. 여기가 대학원 위인데 박사과정 위. 여러분 자격증 땄다고 다 잘하나? 혹시 요리사 자격증 있는 분 있어요? 있어도 요리 더럽게 못하지? 있어도 내 요리 누구한테 해서 아무한테도 못 팔죠? 자격증만 있는겨. 자, 운전면허증 있으시죠? 운전할 줄 알아요? 면허증 있다고? 택도 없는 소리 안 해. 그거는 그냥 이거고 그냥 보여지는 거고. 어딜 들어가야 돼요? 실패 학교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. 도로로 나가야 돼 갖고 오지게 막 어머 저 차 왜 나한테 안 되들어. 네가 너만 잘 가라고. 모든 차가 나한테 대드는 것 같지 않아요? 혹시 껴들지 못하겠어. 그래갖고 전화하잖아 남편한테. 여보 나 어떻게, 나 부산이야. 끼질 못해갖고 못 나가서 부산까지. 그래서 어때요?
6년, 7년 도로에서 실패 학교에서 졸업을 해야 베테랑 운전을 할 수 있죠. 여러분 백종원 씨 봐봐요. 무슨 요리 학교를 나왔어? 무슨 셰프 자격증이 있어? 아무것도 없어. 그 사람은 대표적으로 실패 학교에서 배운 사람이잖아요. 실패 학교에서 그래서 막 요리 만들어 봤는데 오씨 조금 맞아. 오씨 설탕이 좀 모자란가? 그래서 좀 치고 또 막 먹어봤다. 오씨 좀 덜 단가? 그래서 치고. 우리랑 되게 흡사하지 않아요? 어때요? 우리 집에서 요리할 때 그랬잖아요. 여러분 모든 주부들은 실패 학교에서 요리를 배웁니다. 아무리 요리학원 갔다 와도 지가 집에서 연습해야지. 요리학원에서 배운 거는요 보기만 했지 닦아 먹어요. 내가 직접 해봐야 돼. 해봤는데 혹시 그 조금 더 넣고 조금 더 넣고. 그래서 백종원 씨 요리가 되게 친숙한 거예요. 왜? 나와 똑같은 과정을 졸업했기 때문에. 그래서 나와 똑같은 과정을 졸업했는데도 잘하니까 정이 가고 그래서 돈이 가는 거예요. 그 사람한테 원래 다 정가요 돈가요 세상은. 근데 정은 실패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. 내 몸으로 직접 뛰어서.